오늘 저희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수출 경제의 심장인 부산을 찾아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시작이지만 설렘만을 앞세우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민생과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올해를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산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이자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쟁하던 부산 경제가 오랜 침체로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때문에 도시의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라는 부산 발전 3대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단체장들의 말바꾸기와 정부 여당의 수수방관으로 핵심 사업인 메가시티가 좌초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과제로 꼽은 메가시티 사업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의지 그리고 엑스포 유치 의지에 대한 의심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에 급급하다가 초과 삼관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이태원 참사의 아픔은 역 그대로입니다. 정부 여당은 참사가 이대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사과나 진상규명 의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참사 지우기가 이 정권의 진심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리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체된 시간만큼 국조기간 연장이 당연합니다. 유족의 눈물과 호소에 정치가 진심을 다해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지난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악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과연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가 더 걱정입니다. 뜬구름 잡는 목표를 재탕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혐오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듭 경고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과 협박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충수에 불과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엄중 경고합니다. 정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기에 강경 대응만 앞세워서는 안 될 겁니다. 말폭탄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관리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평화적 해법 마련에 실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